안녕하세요. 꿈팜 고향 여행의 선유동인입니다. 오늘은 파파야에 대해 소개할게요. 꿈팜에서는 커피 나무를 키우고 있는 온실이 있답니다. 그 온실 안에 파파야를 암그루와 스그루 두 개 키우고 있지요. 이것은 파파야 스크루입니다. 파파야 스크루는 숯꽃만 피는 나무이지요. 보통 은행처럼 암그루와 스크루가 다른 자웅 이주의 파파야이지요. 이것이 파파야 열매가 열리는 암그루입니다. 지금은 파파야가 노랗게 익어 수확할 때가 됐네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이 암그루의 암꽃 파파야입니다. 파파야가 벌써 열린 것처럼 크게 자라고 그 끝에 암술이 있답니다. 이 파파야는 보통 1년 정도 자라 주어야 파파야 열매가 노랗게 익는데 한 그루에서 파파야 열매가 이만하게 큰 파파야 열매가 20개 정도 열리지요. 파파야는 동남아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으며 파파야 익는 열매를 따서 먹기보다는 동남아에서는 파랗게 덜 익은 파파야를 가지고 우리가 부채나물 만들듯이 잘게 썰어 피시소스에 양념을 해서 먹고 있다고 하네요. 파파야 열매는 대형마트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파파야 열매 가격과 국내에서 생산한 싱싱한 파파야 열매 가격이 비슷하여 농가에서 재배를 이제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파파야 열매는 덜 익은 것은 파랗게 덜 익은 파파야 열매로 무채나물처럼 쓸어 송땀이란 나물을 주로 해먹고요. 익은 파파야에는 파파인이란 효소가 들어있어서 고기를 연하게 하는 작용을 하여 고기를 먹고 파파야를 후식으로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고 하네요. 오늘은 시크릿 가든 꿈팜의 파파야 나무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선유동인이었습니다. 노랗게 익은 파파야를 이제 수확하겠습니다. 원래는 가위로 자르는 것인데 손으로 따게 됐네요. 그럼 지금부터 파파야 열매를 잘라 먹어보겠습니다. 파파야 열매는 덜 익었을 땐 단단한데 익으면 연하게 노랗게 익고 있지요. 속에 까맣게 보이는 것이 파파야 씨가입니다. 이 파파야를 심게 되면 다시 암그루와 스그루의 파파야가 자라게 되지요. 파파야 씨를 빼내게 됩니다. 보통 파파야는 안쪽의 과육 일부를 같이 잘라내주어야 쓴맛이 없게 되지요. 그런 다음 파파야 껍질을 벗긴 다음에 이제 썰어 먹어보겠습니다. 파파야는 과채류입니다. 과일이 아니고 과채류이지요. 보통 참외나 수박이 과채류라고 합니다. 파파야를 썰어서 이제 시식해 볼게요.
파파야는 과체류 과일이지만 당도가 낮아 과일로 먹기에는 적당하지가 않지요. 하지만 파파인 효소가 들어있어서 소화를 도와주기에 후식으로 먹게 된답니다.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시식해 보겠습니다. 파파야가 잘 익어 굉장히 과육이 부드럽고 이 부드러운 것이 파파인이 들어있어서 고기를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되게 해준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꿈팜 고향 여행에서 선유동인이 파파야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